다양한 AI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영상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캡컷과 필모라가 영상 편집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캡컷엔 없지만 필모라에는 있는 6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 추적입니다. 원더쉐어 필모라 로고가 새겨진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는 트럭을 촬영한 후 모션 트래킹 편집한 것인데요. 이렇게 모션 트래킹을 하면 언제든 원하는 로고나 이미지를 교체 삽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필모라 14의 평면 추적을 활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모션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줌인되는 건물 벽에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위쪽 벽에 필모라 로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영상의 시작점으로 플레이헤드를 위치한 후 우측 상단 인스펙터의 비디오 AI 도구에서 평면 추적을 켭니다. 평면 추적기는 자동과 고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동으로 선택한 후 편집해 보죠. 플레이어를 보면 사각 박스가 보입니다. 이 박스로 트래킹할 공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각 꼭지점의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공간을 설정합니다. 클릭한 상태에선 위치 선택이 편리하도록 확대 화면이 보입니다. 위치 범위 선택이 끝나면 인스펙터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네, 평면 추적이 시작됐죠? 완료됐네요. 트래킹이 잘 된 것 같죠? 자, 이제 로고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서 평면 추적한 영상 위에 배치합니다. 평면 추적한 영상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평면 추적에서 링크 요소를 앞에서 배치한 필모라 로고로 선택합니다. 플레이어를 보면 로고가 트래킹된 박스 안에 배치됐죠? 그런데 로고가 찌그러져 있네요. 타임라인에서 로고 클립을 선택한 후 인스펙터에서 배율의 자물쇠를 해제한 후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네, 좋아요. 여기 사각 박스를 없애고 확인하려면 영상 클립을 선택한 후 인스펙터에서 여기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꺼주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달리는 트럭의 옆면에 로고를 넣어보겠습니다. 시작점으로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킵니다. 인스펙터의 평면 추적을 켜고 이번엔 고급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박스의 꼭지점을 이동하여 범위를 선택하고 다시 인스펙터를 보면 자동으로 설정 시엔 보이지 않던 정확도가 보입니다. 정확도는 낮음, 기본, 높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높음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적용의 포워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추적이 시작됩니다. 로고 이미지를 영상 위쪽에 배치하고 영상을 선택한 후 링크 요소를 필모라 로고로 선택합니다. 로고 이미지의 배율을 수정하고 눈 모양 버튼 클릭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트래킹 됐죠? 두 번째, 스마트 BGM입니다. 여러 국가의 친구들이 즐겁게 여행하는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아보겠습니다. 필모라 14에서 배경음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오디오 메뉴의 유니버셜 뮤직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한 후 사용하는 방법, AI 음악에서 영상 분위기에 맞는 무드, 테마, 장르별 키워드를 선택한 후 생성하는 방법. 네, 이 방법은 30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BGM으로 배경음악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별도의 스마트 BGM 생성 창이 열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영상을 분석한 후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생성합니다. 완료되면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배치되고요. 정말 쉽죠? 동일한 영상이지만 AI 음악으로 음악을 만들면 30 크레딧이 소모되고 스마트 BGM 생성으로 음악을 만들면 2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 BGM 생성을 추천합니다. AI 음악 생성은 적절한 키워드 선택 시 영상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어주지만 키워드 선택을 잘못하면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생성됩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필모라 코파일럿을 활용해 보세요. 필모라 코파일럿은 영상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버튼 메뉴를 클릭하면 작동하는데요. 프롬프트에 원하는 명령을 타이핑한 후 전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배경음악이 필요한 경우 이 영상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한 후 전송을 클릭하면 되겠죠. 단 모든 명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얼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와 프리미어에도 모자이크 트래킹 기능은 있지만 필모라 14만큼 쉽고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쉽길래 이러나 싶죠? 자, 세 가지의 샘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다섯 명이 모여서 셀카 촬영을 하는 장면에 얼굴 모자이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트 효과 메뉴에서 몸 효과의 얼굴 모자이크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모자이크 효과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가 있다면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저는 여기 AI 클래식 모자이크를 미리 다운로드해 놨는데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를 보면 바로 적용된 것이 보이죠? 인스펙터에서 이펙트 효과 탭을 열어보면 AI 클래식 모자이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감지된 얼굴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제하면 모자이크가 지워집니다. 원하는 얼굴을 쉽게 해제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죠. 모자이크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패더,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뒤집기로 배경을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뒤집기는 내 얼굴이나 특정 사물만 보이고 주위를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자, 모자이크 트래킹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완벽하네요. 두 번째 영상에 얼굴 모자이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적용해 보죠. 이 영상에서 눈여겨볼 것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얼굴입니다. 여기를 보면 얼굴의 50% 이상이 화면을 벗어나면 모자이크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측의 턱수염 아재도 50% 이상 화면을 벗어나면 모자이크가 해제됩니다. 효과를 준 클립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별막대기 같은 작은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된 이펙트의 인스펙터 창이 바로 열립니다. 역시 감지된 얼굴에서 해제 또는 적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샘플은 얼굴이 작게 촬영됐고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얼굴 모자이크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죠. 모자이크 강도 값이 너무 커서 얼굴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죠. 인스펙터를 열고 강도 값을 조절해 줘야겠네요. 확인해 보죠. 얼굴이 작고 움직임이 커도 모자이크 트래킹이 아주 잘 되네요. 네 번째는 스마트 쇼 클립입니다. 스마트 쇼 클립은 롱폼 영상으로 제작된 가로 영상을 아주 쉽게 세로형 쇼폼 영상으로 바꿔주는 신박한 기능입니다. 폴더 모양을 클릭하여 롱폼으로 제작했던 영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하고 원하는 길이를 설정합니다. 저는 30에서 6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테마는 자동으로 설정하고 고급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생성 버튼 클릭. 약 7분 20초의 영상을 변환하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네요. 각 주제에 맞는 제목과 자막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주제별로 모두 5개의 쇼폼 영상이 생성됩니다. 미리 보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동일한 레벨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WM50C의 가격은 배경음악의 시작 부분을 딱 맞춰서 편집한 것이 정말 신기하죠. 영상의 장면과 속도는 재설정됐는데 음성은 원본의 속도와 일치합니다. 길거리의 인터뷰 촬영 혹은 셀카봉을 이용하고 확인 후 원하는 영상을 바로 내보내기 하려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편집이 필요하다면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편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쇼폼형 편집 창이 열리죠? 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편집해 주면 됩니다. 네, 스티커도 사용됐네요.
크기를 조금 키워줘 볼까요? 자막 역시 원하는 폰트로 변경하거나 두께, 기울이기, 밑줄 등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오타 수정도 해줄 수 있고요. 수정이 끝나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소셜미디어를 선택한 후 로그인하면 소셜미디어로 바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치나 로컬을 선택하고 내보내기 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동 리프레임입니다. 자동 리프레임은 영상의 비율을 변경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따라가며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는 기능으로 가로로 촬영된 영상을 세로형 쇼폼으로 편집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발레리나를 촬영한 가로 비율의 영상인데요.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발레리나가 좌우로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클립 종횡비를 9대 16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피사체를 따라서 화면이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만약 댄스 챌린지 영상을 촬영할 때 세로로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가로로 촬영한 후 자동 리프레임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할 것 같네요. 추적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느리게로 설정하면 네, 따라가는 속도가 좀 루즈하죠? 빠르게로 설정해 볼까요? 네, 빠르게 따라가면서 피사체를 놓치지 않네요. 여섯 번째, 멀티 카메라 편집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각각 다른 앵글로 촬영한 후 싱크를 맞추고 교차 편집을 해야 할 때 멀티 카메라 편집을 사용합니다. 필모라 14 도구 상자에서 멀티 카메라 편집을 클릭합니다. 최소 두 개 이상의 영상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죠. 가져오기를 클릭한 후 멀티 카메라 편집에 사용될 영상을 가져옵니다. 플록시 파일 만들기를 하겠냐고 물어보죠. 저는 속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 원본 파일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클릭. 불러온 영상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다중 카메라 클립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클립 이름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동기화 방법을 보면 오디오와 첫 번째 플레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플레임은 오디오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플레임을 기준으로 모든 영상 클립을 배치하고 오디오는 오디오의 레벨을 분석하여 싱크를 맞춰줍니다. 지금 제가 편집할 영상은 공연 영상이기 때문에 오디오의 싱크가 잘 맞아야겠죠? 오디오를 선택하고 확인 클릭. 자동 싱크 맞추기가 실행됩니다. 싱크 맞추기가 완료되면 타임라인에 다중 카메라 클립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다중 카메라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플레이어 상단 우측의 다중 카메라 보기 전환을 클릭합니다. 플레이어에 다중 카메라 클립과 연결된 영상 클립들이 보이죠? 2번 클립을 선택하면 우측의 메인 프리뷰 창에 2번 클립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클립의 오디오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기준이 되는 하나만 켜줍니다. 저는 2번 클립만 오디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1번 클립으로 영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르기 하고 1번 클립을 선택하면 네, 메인 영상이 1번 클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편집하려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을 진행시키고 소스 클립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커서가 면도칼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자르기가 되면서 자동으로 클릭한 영상으로 메인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음은 3번 클립 클릭.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분전
다시 2번 클립 클릭.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쭉 진행하면서 컷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처음부터 볼까요? 플레이어의 우측 창에서 편집된 영상을 확인하면 되고 좌측 창에서 어떤 클립이 플레이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네, 원본 영상으로 편집했는데 아주 원활하게 편집이 되고 설정도 쉽고 간단해서 파컷이나 프리미어의 멀티캠 편집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필모라 14의 기능 중 캡컷에는 없는 주요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무료 체험 버전으로 체험해 보신 후 유료 버전을 구독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원더쉐어 필모라 14는 이외에도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용 팁과 강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보까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